안녕하세요. 이동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시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작가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고 소수에서의 열광적인 지지를 계속 받는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존 버거의 A가 X에게입니다. 제목도 참 묘하고 책은 참 예쁘고 존 버거라는 사람을 아신다면 아마도 그 Ways of Seeing이라고 하는 이미지라는 책 있죠. 어떻게 볼 것인가. 네. 그 책을 아시는 분들이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책이 가장 대표적이니까. 그게 한국 제목이 다른 방식으로 보기? 아, 그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동문선 책을 갖고 있는데 그 책에는 이미지라고 돼 있었는데 제목이 좀 바뀌었나. 요즘은 다른 방식으로 보기. 네. 그렇게. 저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본문법에 대한 얘기니까. 자, 그런 책을 쓰신 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책 중에는 이 A가 X에게 그리고 또 어떤 책들이 있죠? 결혼을 향하여를 아마 많이들 맞아 아시는 많이 책이에요. 알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 이윤기 선생님이 번역한 해냄판이고 이건 이제 열화당인데 해석 번역자도 다르시네요. 네, 번역자가 달라요. 김현우 씨가 보세요. 이거 똑같은 번역자네. A가 X에게. 네, 네. 그리고 소설로 따지면 이제 이 G라는 책이 72년도에 부커상 받은. 아, 책이에요. 이게 부커상 받은 거예요? 아, 네. 그분도 그러면 부커상 그 존 쿠시. 네, 그 받은 상. 그 부커상인 거죠. 네네. 근데 70년대에 받았고 존 쿠시는 뭐 90년대 받았는데 이제 이 존 버거는 그 2009년인가 돌아가셨잖아요. 2017년. 2017년에 돌아가셨는데. 아, 잠깐만. 1926년에 태어나서 17년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90세 이상 사셨네요. 네네. 아, 장수하셨다. 네. 근데 그 영국 내에서 존 버거를 제대로 평가를 안 해줘요. 왜요? 왜 그러냐면 이 책과 또 관련이 있는데 존 버거는 젊은 시절에 원래는 이제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나가지고 어렸을 때 기숙학원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교육의 폐해를 너무 뼈저리게 겪고 있다가 그 아카데미 짐의 그 환멸을 느꼈다가 그리고 그 전쟁에 참전할 시기가 돼가지고는 전선으로 가지 않고 그 어떤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하나? 그러면서 노동자 계급과 친화력이 엄청나게 증폭돼요. 그러면서 그 젊었을 때는 다 혈기왕성하니까 막시즘의 경도가 돼가지고 그 막시스트 사회주의자로서의 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예술이나 이런 걸 배우면서 그런 책들을 많이 냈는데 근데 이제 72년도에 이 상을 받기 전에 이미 10년 동안 영국을 떠나서 프랑스 그 앙시 그 산간 지방에서 생활을 해요. 아, 이미 그때 이미 이주하신 거예요? 네, 10년 전부터 영국을 떠난 거죠. 이 사람. 그리고 이 책을 그 받았을 때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 수상 그 연설. 수상 연설. 네, 연설 때 존 버거가 나타나 가지고 자, 이 책은 제가 뭐 이 책이 그 부커상이잖아요. 부커상의 재단이 그런 그 뭐지? 착취로 인한 어떤 그 가문을 일으킨 그 재단이기 때문에 이 상금을 나는 블랙팬서라는 그 흑인 그 인권 단체가 영국의 지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영국에도 있었는데 거기에 상금 전액을 반을 기부를 해요. 그거를 수상 연설로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커상 이놈들 너희들 한번 저기 엿 먹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돼요. 그러고 나서 근데 이제 72년도에 그때 이제 그 다른 방식으로 보기라는 Way of Seeing이 BBC에서 편성이 돼서 이게 그 전파를 타면서 굉장히 많은 지명도를 얻게 되는 거예요. 72년도가 존 버거의 전성기였다. 근데 어떤 그런 이력들 때문에 영국 내에서는 이 사람을 굉장히 저평가하거나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이 G라는 책은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모더니즘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떤 내용인데요? 되게 읽기 힘든 내용. 이게 그냥 되게 파편적인 일화들로 가득 찬 내용이에요. 원래는 이제 이 G 소년이라고 지칭이 됐다가 나중에 존 버거가 이름은 밝히지 않고 G로 그냥 지칭하겠다. 이 사람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돈황 그 여자들을 꼬시고 약간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게 중간중간에 그 2차 대전 1차 대전 전에 그 중요한 사건들이 막 나오면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막 훑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자기의 어떤 소설관도 새로운 소설관 나는 소설을 이렇게 쓰겠다 뭐 소설관과 인물의 어떤 그 내면과 이런 게 막 교차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독서긴 해요. 네, 되게 문제적인 그런 책을 냈습니다. 이 존 버거라는 이 작가는 처음에는 이제 화가로 시작을 해서 그림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여기 여러 단위도 번역되어 있는 우리 시대 화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런 책도 그의 전공에 해당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르게 보기 다른 방식으로 보기라는 이거 이미지 이런 시각적인 분야에서도 활동을 하셨고 이제 사회 참여형의 이제 비평가이기도 하셨고 그런 어떤 자신의 생각을 소설이라는 어떤 틀로 발표했던 소설가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 이제 이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인데 자국 내에서 저평가됐지만 해외에서 이제 각광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종종 있죠. 여러 가지 이제 국내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근데 존 버거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 자기가 살았던 시대에 지식인으로서 양심을 좀 따라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네네. 세속의 이제 명예와 부를 누릴 수도 있었는데 그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것을 충분히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떤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야 된다. 그래서 부커상 수상 그 상금도 절반은 그 블랙팬서 파티라고는 그 당의 그 모임에 주고 나머지 반은 이주 노동자 삶을 연구하는 그렇죠. 그렇게 받쳐져 있잖아요. 네네. 그런 맥락에서 이 책도 어쩌면 이 뭐랄까 존 버거의 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잘 알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줄거리는 편지로 쓰여진 소설이라고 나왔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제 A는 I다고 X는 자비엘이에요. 근데 그 정부 권력이 굉장히 센 그런 가상의 국가에서 테러리스트 단체를 조직하려다가 이중종신형이라는 그 형을 받고 이중종신형은 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까지 감옥에 있고 죽어서도 감옥에 있는 정말 네. 실제로 그런 너무 잔인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가상의 설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교도소 밖에 뭐 영원한 처벌인 거죠. 네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감방 교도소 건물이 이전하기 전에 가장 오랫동안 수감된 그 독방에서 나온 편지를 내가 재구성했다라고 그렇죠. 하지만 순전히 존 버거의 상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네. 예전 방식이죠. 그러니까 네. 야 내가 어디 갔든 현책방에 그런 책을 고르다 보니 이런 책이 있더라고.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거야라고 네. 얘기하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성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그런 책인데. 네. 그래서 일단, 네. 아이다는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 같아요. 근데 이제 자비에르는 그런 이제 정치범으로 수감이 돼요. 이 편지의 내용들은 아이다가 보낸 편지가 있으면 그 편지 뒤에 이 자비에르가 사비에르가 그 메모장이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막 얘기를 적는데 그런 내용 그 사비에르의 목소리는 이 여기 이제 책에 보면 고딕체로 나와 있어요. 고딕체로 전해지는데 이게 이제 편지를 통해서 읽는다는 게 편지가 주고받고 이렇게 교차가 되면 우리가 더 감정들이나 이런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아이다의 일방적인 얘기가 있고 그 사비에르는 전혀 뭐 혁명에 관련된 얘기랄지 이런 것들 경구 위주로 아포리즘 위주로 적어놨기 때문에 교차가 안 되다가 이제 소설을 쭉 이렇게 책을 읽어가면서 뭔가 이제 그 사비에르가 아이다에게 뭔가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들이 있어요. 네, 어쨌든 이 존 버거의 저는 이 다른 방식으로 보기 웨이즈 오브 싱을 대학교 때 공부할 때 이 책을 샀다가 네. 아, 두 페이지 읽고 이 뭔 개소리야 그래서 집어 던졌던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 채로 보존된 그 작가였는데 네. 제가 이제 사실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어느 지역이든 서울이든 지방이든 가면 이제 동네 서점들을 좀 다니거든요. 네. 동네 서점들을 좀 작은 책방들을 다니다 보면 항상 존 버거가 있어요. 항상. 그 왜 이렇게 존 버거 책이 있을까? 저도 그건 궁금하네. 책이 예뻐서? 그러니까 책이 예쁜 것도 있죠. 책이 예뻐서도 있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책이 예뻐서 아니면 책방 주인이 좋아해서. 근데 책방 주인이 좋은다면 거의 모든 책방에 있어요. 어린이 책방 빼고. 그러면 이것은 좀 팔린다는 얘기 아닐까? 그러니까 안 팔리는데 계속 갖다 놓을 순 없잖아요. 허세 아닙니까? 허세. 왜 이렇게 삶을 부정적으로 봐. 저는 좀 팔린다고도 봐요. 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만 갖다 두기에는 책방 주인도 좀 자존심 상할 수 있죠. 근데 책방 주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 당신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책은 한번 읽어볼 만하다. 그런 어떤 소개의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존 버거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얘는 누구인가? 얘는 왜 이렇게? 이게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과도 다른 느낌이에요. 왜 이 책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띌까? 근데 그 책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디 가나 항상 보이는데 누구도 그 책을 이야기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 네. 제가 이 책 읽어보니까 느꼈던 가장 큰 점은 뭐냐면 이 소설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통해서 소설을 구성하는 방식은 뭐 위험한 관계도 있고 일본에 있는 여러 사소설들도 그렇고 이 형식 자체가 새롭진 않아. 하지만 교차되지 않고 일방적인 편지라는 점은 좀 독특하고 그것이 교도소라는 그러니까 박과 안이라는 것 그런 것들 그 두 번째는 이 여자와 이 남자라는 것 근데 생각해보면 남자는 감옥에 있고 여자는 약국이잖아요 약사 약사라는 것은 아픈 몸을 고치는 사람이고 테러리스트 혁명은 뭐예요 아픈 사회를 고치려는 사람인 거죠 둘 다 병든 것들을 상대하는 사람인 거죠 그게 이제 이 둘의 교집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 두 개의 각자 다른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다른 공간에 있는 두 명 다른 공간에 있으니 이들은 둘 다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아이다는 끊임없이 자기 주변에 벌어나는 어떤 현실을 이야기하고 이 남자는 사회적인 어떤 담론을 얘기하죠. 뭐 실존하는 인물들 있잖아요. 뭐 누구죠? 혁명가들 네. 뭐 얘기들 이런 얘기들 하죠. 기아 문제 여러 현실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공간 두 명 두 공간 두 개의 이야기 하지만 교집합은 하나의 생각은 공유하고 있죠. 이게 다 두 개씩 흩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아이다가 계속 시도하는 게 뭐예요? 바로 결혼이에요. 왜 결혼이냐면 결혼은 영어로 마리아주인데 마리아주라는 두 개를 이렇게 묶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다른 공간 현실과 이상 그 다음에 교도소 밖과 교도소 안 이 서로 분리된 것을 결혼이라는 것 즉 메리아즈라서 묶어서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 소설을 구성하고 있는 뼈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단상들이 막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이런 형식으로 본다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존 버거의 고민이라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새로운 형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새로운 형식으로 편지라는 걸 선택하고 그래서 읽기는 굉장히 지루하다. 너무 재미없다. 굉장히 지루하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네. 읽을 때는 힘들고 재미없고 뭐 약국에 내가 왔고 제가 왔고 다쳤고 의자 고쳤고 울고 막 그 얘기야 다 단상들이야. 라디오 사연으로도 채택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들. 그런데 다 읽고 나잖아요. 그럼 여운이 길어. 생각하게 돼. 아 이게 소설과 나의 현실의 거리까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존 버거의 관심은 거기에 있구나. 우리가 이 어떤 이런 문제점들을 소설로 탁월하게 구현하면 소설을 덮고 나면 사람들이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편지 뒷면이라는 형식 즉 종이 한 장 앞과 뒤잖아요. 네. 현실과 소설이라는 것은 그렇게 종이 한 겹차로 맞닿아 있지만 정말 좀채 건너가기 어려운 거죠. 종이 앞뒷면처럼. 서로 보이긴 하지만 건너가기 참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그런 어떤 생각과 오랜 고민을 이런 형식으로 풀어낸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이 책의 여운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좋아하고 나쁘게 보자면 나만 당할 수 없다.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이 재미없음을 한번 봐봐라. 뭐 이런 어떤 아 근데 맞는 게 존 버거 그 소설 저도 많이 봤는데 제일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이거예요. 결혼을 향한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 네, 네. 이거를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학부 때 봤는데 뭔가 마법 같은 소설이다. 아 그래요? 왜요? 깜짝 놀랐어요. 왜? 어떻게, 재미없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소설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믿어지지 않아. 이걸 읽었다가 재밌다고 그런 게 믿어지지 않아. 너무 애절하고 이 소설이 환기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일단은 형식적인 면에서 충격적이었어요. 왜 뭐 이렇게 뭐 마술적 리얼리즘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보다 더 진짜 마법 같은 소설이었다라는 이제 인상이 있는데 잠깐만요. 네. 그런 거 보니까 네. 이런 달달한 것도 잘 쓰는 앤가 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여기 이제 이런 거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진짜 이건 낯간지러운 얘기거든요. 제가 꼭 읽어주고 싶은데 네.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지금 당신을 만져보고 싶어하는 내 손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너무 오래 당신을 만져보지 못해 이젠 쓸모없이 되어버린 손처럼 보이네요. 당신의 아이다. 너무 간지럽잖아. 이런 것도 능히 쓰는 자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IMF, 뭐 FTAA 이런 약어들이 언어의 재갈을 물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세상을 숨막히게 한다.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저씨 안에도 우리나라 아저씨들 술 취하면 아저씨들이 막 껴안고 뽀뽀하고 난리치잖아요. 그런 아저씨 안에 이런 뜨거운 이 소녀 감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소녀 감성이 증폭된 것이 결혼을 향하여
라는 거죠?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런 건 아닙니까? 하면, 아, 스미마셍. 그렇게 하면 실망합니다. 네. 왜냐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형식 면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다채로운 형식으로 쓴 작가긴 해요. 그리고 그 존 버거도 어떤 이야기 하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통째로의 어떤 삶이 필요하다.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킹 거리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개예요. 개. 아, 좋아해. 나 이런 거 좋아해. 그 다음에 이건 어떤 얘기냐면 뭔가 이렇게 뭐 개발이 중단된 그런 공터에 네. 노숙자들이 거기서 살면서 네. 그거를 이제 그 저녁에 그 뭐야 그러니까 철거단 뒤로 와가지고 다 쫓아내는 얘기거든요. 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개의 시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인물들이 한 12명인가 나와요. 근데 굉장히 모던하게 진술이 돼요. 그래서 각각 이게 시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딱 주의하고 보면 되게 읽을만하고 재미도 있어요. 근데 약간 감상주의도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다 배제하고 되게 내가 진짜 새로운 형식의 소설 써볼 거야 하고 진행이 된 거여서 굉장히 독서가 어렵고 존 버거는 그래서 결혼식 가는 길이 제일 결혼식 가는 길? 네 결혼식 가는 길 결혼을 향하여 같은 책이에요? 네 같은 아, 책 아 제목이 바뀐 거구나 네, 이게 이제 추천을 드릴 거고 이게 첫 소설인데 이것도 그 화실에서 편집부금을 발견해가지고 한 건데 이거는 더 읽기 힘든 게 뭐냐면 편지가 있으면 뒤에 또 논평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 당시 되게 충격적인 뭔가 새로운 시도긴 맞는데 첫 소설을 이렇게 쓰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는 그 이런 걸 읽다가 이걸 보면 조금 아, 이 아저씨 너무 아직도 그 마르크스 얘기야 고리타분할 수가 있는데 곤조가 있다 그래도 아니 좀 바르고 고운 말 써야지 곤조가 뭐야 다시 성깔이 있다 그래서 저는 존 버거 생각할 때마다 그 하비 키이트 아시죠? 몰라요 하비 키이트 그거에 아 영화배우? 네 영화배우 하비 키이트이 게리 올드만이랑 약간 섞인 느낌 이 거리의 분위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되게 꼬장꼬장할 것 같고 실제적으로 되게 막 뭔가 근접하기 힘들지만 혼자 우직하게 자기 길을 간다 저는 그래서 켄 로치 감독 생각했는데 영국의 네네네. 켄 로치 감독같이 그 지금 남실장은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 꼬장꼬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A가 X가 2008년 작품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젊은 시절에 누구나 다 혁명을 꿈꾸고 가난하고 약자에 대한 동정과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지만 나이 들수록 뭐 세상 상황이 다 그렇지 뭐 어쩌라고 내가 이렇게 다들 좀 바뀌잖아요 근데 존 버거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젊은 감성을 갖고 살았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초지일간이고 자기 삶의 철학적인 완성도가 있다 그걸 어떻게 곤조나 꼬장꼬장이라고 얘기하냐 굉장히 실망스럽다 아 그리고 책을 얘기를 안 했는데 그들의 노동에 함께 하였느니라 그들의 노동에 라는 그 세 권짜리 연작이 있어요 그러네요 트리올로지네요 네, 그것도 이제 이 결혼을 향하여 나왔을 때 그때 민음사에서 나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다가 절판이 되고 지금 책이 없는데 여름사판 열화당에서 다시 세 권이 나왔는데 그 책은 진짜 그 농민들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그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견본일 만한 그런 느낌의 단편들과 시랑 단편이 교직돼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단편들이 편편마다 완성도가 엄청 뛰어나요. 그래서 그리고 아 이걸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아. 그 가까이 근접했는가. 저는 그 거리감이 거의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책들은 진짜 읽어볼 만하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비유하면 기문하고 비교하면 네. 기문은 우리가 얘기했지만 냄새가 나냐 안 나냐 그걸 얘기했을 때 관찰자로밖에 남을 수 없는 본인도 에세이에서 그러잖아요 일하는 목수들을 보면서 나는 추상의 세계밖에 있을 수 없는 연필을 쥔 자의 고독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존 버거는 그냥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살고 그렇죠. 그 사람들의 삶을 자기 방식으로 살아내고 그래서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그 현장의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어쩌면 좀 차이라면 차이고 저는 이 존 버거의 책 자체가 참 예쁘더라고요. 이게 열화당 책도 참 예쁜데 다만 이 종이 때문에 금방 색이 바래서 그게 좀 보존이 잘 안 되는 점이 있는데 그 그리고 사진처럼 덧없는 우리들의 얼굴 내 가슴 뭐 이런 책도 참 예쁘고 얼마 전에 이제 전주에 있는 동서점에 네. 가서 산 책인데 네. 벤투의 스케치북. 근데 이 벤투가 그 철학사의 그 스피노자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그 스피노자가 그렸다는 스케치북은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자기가 생각해서 그린 거예요. 존 버거가 이제 그림 전공하셨던 분이니까. 네. 근데 그림도 되게 아름답고 내용은 뭐 이제 그냥 그런 내용인데 책 자체가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굳이 다 안 읽어도 어? 이 예쁨을 내가
아, 2만 원인가요? 2만 원이네요. 2만 원인데 이제 좀 싸게도 살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예쁨을 가질 수 있다. 네. 한 번씩 넘겨보면 참 좋더라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존 버거의 책은 또 한번 볼만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실장님 얘기처럼 존 버거는 예술가이고 소설가이고 사회운동가 이 세 레이어가 있는데 이것들을 어쩔 때는 한 가지 면을 증폭시키고 어쩔 때는 잘 두 가지를 섞기도 하고 그렇게 공존시키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이 A가 X에게도 보면 여기 손 그림들 있잖아요. 대생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림도 본인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잘 그린 그림은 아닌데 오히려 이렇게 투박하게 그린 그림도 있고 안에 이제 사랑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사회에 대한 자기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생애 후반기에 쓴 책답게 자기 삶을 쭉 이렇게 한번 잘 내면의 자화상 같은 어쩌면 존 버거의 내면의 초상화 자화상 같은 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존 버거라는 이름이 아, 이 사람 왜 이렇게 유명하고 왜 이렇게 책을 여러 당에서 이렇게 사진책 주로 내는 데죠 여러 당이 네, 네. 이렇게 많이 내냐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A가 X에게 아니면 남 시장님 추천처럼 결혼식 가는 길 요거를 네. 한번 읽어보시고 괜찮은데 한 권 더 읽어보고 싶다 하면 이제 A가 X에게 그런 걸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시대에 우리 부모님 세대시죠 정확히는 40년대생이시니까 그분 께서 아니요 더 20년대죠. 20년대 할아버지. 예. 네, 그러니까 이 어쩌면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일제 시대 태어나신 1926년생이신데 그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지식인의 또 한 단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 버거 이 분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BBC에서 했던 그 Ways of Seeing이 한 세 편인가 올라가 유튜브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거 보시면 진짜 꼬장꼬장한 이 아저씨의 면모를. 아. 근데 젊었을 때 굉장히 미남이었어. 네. 미남이어서 결혼을 해보이나 미남이어서가 아니라 결혼을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 아닌가? 결혼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결혼을 여러 번 하신 거 아닐까요? 어쨌든 우리 존 버거 네. 작가님 뭐 네. 글도 많이 쓰시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전 되게 이런 분들 매력 있어요. 부코상 수상식에 가서 잔치집에 초치는 것처럼 맞아, 모일 수도 맞아. 있지만 네. 그 정도 또 얘기도 받아줄 수 있는 게 또 부커 재단이어야겠죠. 요즘 말로는 야마 있다. 요즘 말인가요 그게? 네. 옛날 저기 어디 지역말 같은데 저 일본어 좀 쓰시는데 어쨌든 야마와 곤조가 있는 우리 존 버거 쌤이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